어떻게? 잘하는 거 같은데? 너 했어? 안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저도 안 한 거 같아. 네? 라이언즈 TV 구독하셨나요? 구독이요? 예, 당연히 했죠. 아, 그래요? 네. 혹시? 네? 라이언즈 TV 구독하셨죠? 그럼요. 라이언즈 TV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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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궁금해. 기억이 안 나요. 한 거 같은데? 안 했나? 잘 모르겠어요. 했죠? 네, 당연하죠. 대신 크게 얘기해주세요. 네. 당연히 했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했는데? 신인 때. 아, 당연하죠. 처음 1군 왔을 때. 아니, 그때 라이언TV가 그때 제 2군 야간 연기할 때 라파에서 와서 애들 막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구독했냐고 막 카메라 들고 물어보길래 라이언즈 구독 그 자리에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로 돌아왔고 원래 그 정도라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윤수가 파워에서 남아서 채우고 있어. 라이언즈 TV? 아, 당연하죠. 알림도 받고 있습니다. 했죠? 언제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요? 네. 저 저번에 잠실 갔는데 그때 라이언즈 TV 찍었거든요. 혹시 라이언즈 TV 구독하셨어요? 구독했죠, 당연히. 제가 지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휴대폰. 그때 검사해가지고 그때 몰래 제가 했죠. 네. 라이온즈 TV 구독을 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네. 어?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했죠. 아, 저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 했습니다. 아, 저는 라이온즈 TV 알 때부터 바로 했어요. 네. 군대 있을 때일걸요? 네. 저 있을 때는 이거 안 해가지고. 구독이요? 네. 해야죠. 아, 그럼요.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다 챙겨요. 아, 그럼요. 언제 하셨어요? 라이언즈 TV가 첫 영상, 두 번째 영상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선수들 영상을 하셨을 때, 10대 초. 너무 귀여워. 아니. 처음부터 너무 셌어. 네. 좋죠. 네. 나 처음 촬영했을 때. 그 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요? 했죠, 당연히. 언제 하셨어요? 내 영상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요? 저는 해주세요. 소원 있습니다, 잘. 해주세요. 아, 그럼요. 또 바로 했지. 작년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네. 디렉션이 많이 구독 아직 안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언제 하셨나요? 생기자마자. 생기자마자? 생기자마자. I think so. I'm pretty sure. I know Ashton did. And I told like family members and friends back home. They were asking how to see certain things, and I told them to subscribe to that YouTube channel. 아, 제가 그 유튜브를 안 해가지고. 아. 네, 구독하고 있어요. 오, 했죠, 했죠. 언제쯤 하죠? 재작년? 네, 19년도. 네. 첫 번째 질문. 혹시 저희 유튜브 구독을 하셨는지요? 네, 안 했어요. 와. 나중에 저희 그 아, 네. 예, 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했죠. 제가요? 옛날에. 아, 구독이요? 구독 안. 유튜브 보긴 보는데 아, 구독하겠습니다, 바로. 네. 아, 저 거의 라이언즈 TV 처음 하자마자 한 것 같아요. 네. 입단할 때부터 했어요. 아, 당연하죠. 언제 하셨어요? 입단 후요. 아니요, 저 유튜브 구독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당연히 했죠. 고3 때부터 했어요. 네, 네. 방금 했어요. 지찬이 하는 거 보고 제 바로 했어요. 혹시 라이언즈 TV 구독했나요? 당연히 했죠. 입단 전에 하셨어요? 입단이 2013년도인데 그때는 없었는데. 네. 작년이에요. 작년이요? 네. 안 들어오실지 좀 더 몰라요. 왔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작년이었거든요. 아, 바로 구독하셨군요. 네. 구독이요? 아직 안 했는데. 해주세요. 네, 꼭 할게요. 두 번째. 오래간만에 해주세요. 아, 네. 구독이요? 네. 뭔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잘 봐요, 보기는.
좋아요. 좋아요는 아, 알람 설정까지 해야죠, 당연히. 진짜 전체 알람으로 전체 알람까지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저는 주인님 라이언스 TV 할게요. 규지야 먼저 보고해. 근데 보러 가셔야 돼. 또 뭐 JFT 보면서 저희 가끔 요리하는 거 셰프? 저 유튜버 풍일입니다. 아유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다 봐요. 골프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음악 같은 것도 보고 영화나 주로 영화 관련 리뷰나 아니면 뭐 이제 야구 MLB나 뭐 KBO나 일본 야구 주로 보고 그리고 한 번씩 뭐 경제 같은 거 스토킹 본다. 스토킹 스토킹이랑 런닝맨 본다고 했잖아요. 골프 TV 골프 채널 다 봐요. 두산 키움 한화 뭐 다큐 이런 것도 보고 게임 롤 서든어택 저 오른쪽 잘생겼어요. 반대로 잘생겼어요. 롤 게임 그리고 야구 투구폼 그리고 그냥 내리다 보면 재밌는 거 있으면 예능 뭐 그 재밌는 거 짤 같은 짤 그런 거 보고 제가 주로 보는 거는 게임이랑 이제 일본 투수들 투구폼 같은 거 라이언즈 TV? 진짜 라이언즈 TV랑 저기 GS GS 유튜브 자동차 리뷰. 그러면 추가 질문 사고 싶은 드림카가 있다면? 드림카요? 돈이 한 100억 있어. 아, 이 차 사고 싶다. 제 드림카는 이제 BMW X7인데 아직은 너무 멀고 먼 차라서. 취미가 골프가 또 취미여서 뭐 골프 채널도 많이 보고 뭐 야구 채널도 많이 보고 그냥 뜨는 대로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김기훈 거 많이 보고요. 햄버거 많이 보고 그냥 먹방만 봐요. 먹방. 그 뭐야 스트형 알지? 감스트 짜스 해줘. 짜스. 그래. 저 요즘 그거 봐요. 영화 리뷰 같은 거. 아,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본 영화 하나 있어요. 좀 옛날 건데 클래식. 클래식 알아요? 알죠. 그거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엄청 이번에 봤는데 명작입니다. 강아지 동영상 리트리버랑 사무에드 영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닮았다는 생각 드세요, 맞죠? 아니 그냥 그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키우실래요? 아, 키우고 싶은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잘 못 키우게 되더라고요. 자동차 관련? 영화? 영화 같은 거, 영화 소개해 주는 거. 네, 그런 거. 유튜브를 잘 아니, 잘 보는데 따로 즐겨보는 건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거 같아요. 장삐쭈. 네, 더빙. 말고는 백종원 요리비책. 말고는 딱히 없어요. 즐겨보는 유튜브 뭐 영화 소개 채널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뭐 게임 채널 많이 보고 잘하진 못하지만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 가끔 하고 평소에 그냥 야구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어요.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랑 고기 남자. 요즘 요리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먹방 좀 보고 있어요.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이 대구의 맛집을 소개시켜주는 또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보면 이제 가까운 데서 찾아갈 수 있어서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유튜브 저는 요리하는 거나 먹방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 그냥 야구 투수 동영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먹방 좋아해가지고요. 먹방 DJ들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Yeah, it's either like Paw Patrol stuff or Coco Melon, all the stuff for Bradley.
Cocomelon and Paw Patrol, PJ Mask, all that kind of stuff. 그냥 아무나 가능해. 그냥 샤를 TV라고 그거랑 그리고 건들건들인가 그런 거 그리고 스토킹 이렇게 좀 많이 구독합니다. 전 솔직히 집에 가면 폰을 볼 시간이 없어요. 육아 때문에? 네, 애기 놀아준다고. 많이는 못 보고 라이온즈 TV 네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 몰랐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구독 중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뭐 제 나온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네,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뭐라 그래야 되지? 맛있는 음식 막 이렇게 하고 요리 관련된 영상 보다가 좀 잠들곤 합니다. 아, 저는 음악 많이 들어요. 유튜브로 뭐 콘서트 같은 거나 뭐 노래를 좋아해서 좀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 문호준 카트라이더 그거 좀 많이 보고 그러고는 그냥 다 뜨는 거 연관 콘텐츠 이런 거 뜨는 거 많이 봐가지고 그 주엽TV라고 먹방인데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산책을 말고 자주 보는 유튜브 있으신가요? 이게 S 조금만 내려볼게요. 이게 시선 카메라 유튜브 없어요. 유튜브 안 봐요. 산수어밖에 안 봐요. 네, 산수어밖에 안 봐요. 네. 그럼 제일 재밌게 봤던 편? 제일 재밌게 봤던 편 그 혜민이 형하고 그 예전에 그 고요스의 그 외침 그거 재밌게 봤고 저기 저는 덩켓덩 거기 먹방 유튜버 그냥 배고플 때마다 보고 있어요. 그 먹방 위주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먹방을 좋아해가지고 먹방을 먹었어요. 주로 요즘 낚시를 시작해가지고 낚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냥 쉬는 것보다 낚시하러 가서 약간 힐링하면서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두 개다. 근데 요즘에는 민물말 가고 있어요. 후배 한 명도 5자리 넘는 거 잡아가지고 부럽더라고요. 아, 자주 보는 거예요? 뭐 그냥 게임이나 그 낚시 좋아해가지고 낚시 유튜브 네, 많이 봅니다. 민물 낚시? 민물이요. 민물 보통 많이 가고 바다도 가끔 가긴 하죠.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그 베스 잡은 거 한 50cm 조금 넘는 거 5자. 네. 아 민수 형 제가 이제 아 이거 시키 지금 2군에 몇 명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다 같이 가자고 그래 평소에 그냥 즐겨보시는 유튜브가 있으신가요? 아 요즘 애기 키우니까 육아 쪽으로 네, 보고 있어요. 저는 한 번씩 먹이기만 하는데 이게 성격이 뭐 먹이다 보면 애기가 좀 오래 먹어서 좀 많이 퍼게 되거든요. 근데 침착하게 계속 조금씩 먹으면 잘 먹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착하게 오래오래 한 길면 한 시간씩 먹는 것 같은데 아, 밥을 인내하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밥 먹는데 또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느낌이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